네, 여기는 코미코 도미토리입니다. 인철 씨고요. 오늘은 한번 제 일상을 찍어보는 걸로.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불편하대. 바닥에서 하는 게 편하시다고 바닥에서 주무십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은 여기는 1인실에 여기 여기가 제 방이고요. 여기 아직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아직 자는 것 같아요. 그냥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밖에서 나는 이 소리는 펌프 돌아가는 소리예요. 수압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수도관에 펌프를 달아가지고 가압을 합니다. 좀 물이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주로 많이 나요. 닭걸어나 이러고 지면은. 지금 일어났어요. 잠꾸러기들. Wake up late, late. 서. 이 친구는 딸인데 코리안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코리안 드라마 팬입니다. 세상 방에 잘 잤어? 아니야, 너 또 나 지금 차 마시러 가야 돼. 어? 이제 또 막 울어 울려 나오는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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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갈 곳은 난데이라고 하는 로컬 찻집인데 제가 한국 사람들을 자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그래서 한국 여행자들이 요즘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차도 마시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값은 한 20루피 제일 비싼 게 25루피 그래서 뭐 1000은 안 되는 돈으로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가지고 보통 9시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고 각자 3, 4, 5, 6 짝을지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게 쓰레기차입니다. 쓰레기 옮기는. 안녕. 여기서 항상 인철씨는 네, 아침에 차와 함께 먹을 비스켓을 삽니다. 하이 굿모닝. 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네, 구멍가게 주인이고 초코파이 맨날 나보고 안 사가냐고 저 초코파이 갖다 놓고서 아빠가 일어납니다. 그 태우기 때 이 좁은 골목을 지나면 여행자 골목이 나오고 거기서 우회전해서 조금만 더 가면 안데이라고 하는 찻집이 나옵니다. 이 발소고요. 저 앞에 보이는 가게도 이발소입니다. 두 가게는 경쟁을 하게 되죠. 보이면은 바로 두 마리의 개가 불을 쬐고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조금 가면은 바로 새벽 5시 반에 문 여는 인도인들이 뭐 열기에는 너무한 너무 일찍 여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다 모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이 친구들도 내놓는 거고요. 원 진저 커피 플리즈. 원 짜이 원 진저 커피 플리즈. 이 친구가 쌍둥이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해요. 교대 근무를 해요. 얘들아, 뭐가 그렇게 좋냐? 응? 뭐가 그렇게 좋아?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이 나타나면 꼭 이벤트가 같이 따라오지. 먹을 거라든지 만져서 패팅을 해준다든지. 사람하고 보면 이렇게 팔짝팔짝 맛있게 돼. 저기서 압력이 높아지는 펌프를 돌려가지고
지금 이 만렙팩은 예, 아픈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다 컸고 아픈 아이들도 없고 이제 아이들 생존 확률도 되게 높아졌고 엄마들도 통통한 편이라서 약을 주거나 사료를 더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석들 아픈 데는 없고 응? 애들 다 건강합니다. 이제는 새끼들도 잘 크고 있고 부럭부럭 애들도 이제는 아픈 아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들 건강하고요. 마른 아이들도 없고요. 엄마들도 다 건강합니다. 애기들도 건강하고요. 점점 제가 좀 할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던 개들이 다 사라졌네. 어디 저 밑으로 내려가 있네 애들이. 빨래 때문에 지금 빨래는 말려서 널니까 애들이 밟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얼굴 두 마리밖에 없어. 세 마리. 얼굴 물린 애하고 목 물린 애는 어디 갔어? 어? 목 물린 애는 여기 있네. 아, 아이씨. 아이씨. 목 부분에 부어올랐습니다. 지금 체액이 찬 것 같은데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린 자국에 균이 2차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하고 소염제 또 투여해야 되겠네요. 치즈에다가 약을 써가지고 줍니다. 얘들아 여기 경계야. 니들 여기 경계야. 저쪽 어른 개들한테 혼나. 너 너희들 넘어가면은 알아? 오늘은 먹을 거 안 준다고. 사람들 많아가지고 내가 닭을 너희들한테 줄 수가 없어.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어? 아이고 아이고 밀지마. 나는 간다. 저쪽 애들 심한 애들한테 갈 거야. 한번 볼게요. 어저께 약 준 애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좀 괜찮아졌네요. 아, 엄마 다리 많이 좋아졌네요. 빨간색이 사라지고. 지금 얘가 선을 넘어왔어요. 저쪽 패끼, 아, 새끼인데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지금. 넌 누구야? 아, 봐주네요. 다행히 이쪽에. 얘도 얼굴 많이 좋아졌네. 많이 하얘졌네요. 아, 얼굴 많이 하얘, 털도 많이 났어요. 아, 다행이다. 컴. 엄청 좋아졌네요. 예, 갑자기. 와, 털 많이 났습니다. 잔털 막 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고맙다. 내가 더 고맙다. 오, 알았어. 새끼들도 긁지 않아요 더 이상. 어저께 좀 강한 약을 발라줬더니. 야, yeah, he's good. And he's getting better. Yeah. Yes. Yeah. I have to give the medicine to him, to her. 어, 저기에는 완전 좋아졌습니다, 이제. Good.
좀 말랐네요. 예. 애들한테 일단 여기 있는 애들 약 주고요. 예, 점점 좋아집니다. 새끼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긁던 애인데 얘가 지금 털도 막 빠지고 오늘 안 긋네요. 전혀 안 긋네요. 새 털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나네요 털이. 다행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오늘. 많이 좋아졌죠. 이제 털도 나고 두둥이 쪽에 네. 완전히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피부 염증이. 얼굴 보세요. 예전이랑 비교해 보세요. 털 올라오고 있죠. 네, 정상적인 예로 눈에가 왔어요. 살도 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1개월 만에 눈썹도 나고 코도 촉촉해졌고. 아, 얘는 아마 약효가 좀 2-3일 지나면 완전히 나타날 거예요. 그 발 쪽에 지금 네, 발적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새끼들도 지금 더 이상 안 긁고요.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이제 안 긁어요. 계속 긁어댔다 했는데. 일어났지 얘들아? 한 마리 이제 자고 있는 거겠지? 이거 반짝 일어났네. 난 너 깜짝 놀랐대. 너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귀염둥이들, 우리 귀염둥이들, 너희들이 여기가 뛰어나올 수 있을 때는 다 큰 거야. 그렇지? 엄마 들어가서 좀 애들 젖 좀 주세요. 오늘은 닭이 없다. 응? 오늘 닭 없어. 오늘 없어. 달라붙지 마. 아니야 없어 오늘은. 미안해 너희들 줄 거 없다 오늘은. 미안. 오늘은 전부 좋아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리 골절됐던 애도 지금 다시 붙어가지고 제대로 걷고 있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피부병도 많이 완화됐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노력한 결과들이 보여서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아까 얼굴 다친 애가 안 보여가지고 좀 그렇지만 어디 있겠죠? 뭐 걔도 얼굴 다친 애도. 그 다음에 목 물렸던 애는 조금 염증이 생긴 것 같고요. 염증이 만약에 재흡수되지 않으면은 그 속에 고름 찬 게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출시켜주는 게 좋긴 한데 아마 하루 이틀 더 시켜보고요. 계속 부어오른다. 염증이 재흡수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거기에 살짝 째가지고 누간 대신 흘러나오게 해서 자연적으로 아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래 누간을 해야 되는데 누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아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주일 일이 빨리 끝나네요. 이제 밥을 안 주니까 애들한테 저쪽 제일 아픈 팩들만 모여있는 온팩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걔네들만 좀 오늘 닭을 줬고요. 다른 애들은 좀 건강해져가지고 살도 찌고 더 이상 밥 주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좀 많이 수월해졌어요. 애들이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새끼들도 많이 컸고요. 요즘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오기가 되면은 홍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티에 있는 개들이 도피를 해야 되는데 이쪽 골목 쪽으로 올라와서 도피를 아마 하겠죠. 근데 영역이 그렇게 되면 남의 영역이 침범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관찰해보고 싶은데 그때까지 있으려면 내년 5월까지 있어야 돼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4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견주분이 개를 데리고 배우러 오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그 전에는 귀국해야 됩니다. 아마 3월 달에는 못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월 초에나 귀국해야 되고 그래서 비자를 네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또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운동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만난 여행자입니다. 할로 시마. 예, 굿모닝 오빠. 굿모닝 오빠.